되게 더운데 빨리 옷 벗어요. 고마워, 나 걱정해줘서. 사실 저는 아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무대 아예 안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런 상황에서 진짜 어떡하지? Proud Mon? 아, 이게 모니카. 얼굴을 다 덮고 계시니까 제시님이 과연 좋아하실까? 제시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서 I am so proud of you! 모니카 언니! 언니 뭐야 누구냐? 누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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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거 너가 할 거야 나 안 해 이거! 누구한테 나 이거 안 해! 약간 무섭네요. 누구 죽이러 왔죠, 솔직히. 아이스콜 블러드가 냉혈한 냉혈한 여자, 뭐 냉혈한 여인인 것 같은데 거기서 딱 저는 그런 서슬퍼런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. 탄설인 자객 느낌으로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칼이라고 생각하고 자객 느낌이고. 아.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언니의 지금 컨셉이 딱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동양적인 걸 좀 제시한테 입혀보는 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좀 하는 거라 제시라는 캐릭터가 워낙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좀 새롭게 느끼게 해주던지 아니면 더 멋있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은 있었거든요. 뭔가 춤이 있잖아요. 언니는 딱 이 컨셉대로 가니까 너무 잘 봤어. 언니 진짜. 아 너무 고마워. 피드백에서도 컨셉이 너무 독특하고 유니크했고 점수를 좀 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.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 꼭 해서 싸이 씨와 제시 씨에게 마무리를 받아봅시다. 오랜만에 허! 프라우드 부호대를 뿌리고 한다.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괜찮아. 아 잠시만요. 너가 빼. 괜찮아? 더 꽈. 연습하다가 꺾여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. 이거 안 하면 아예 못 움직이는 거구나. 이걸 해도 사실 그 발목을 일단 부호대 일단 해보고 걱정을 했었어. 만약에 다영이가 진짜 못할 것 같으면 절대 못하게 했을 거고 풀어도 되나요? 응. 나는 더 다치는 것 때문에 무대에 아예 안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 하면은 대영이 빵꾸가 나는 거고 제대로 못 해내면은 그림이 더 망가지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어떡하지? 딱 잡아줘? 야, 다영아 괜찮아, 할 수 있는 만큼만 해. 왜냐면 다영이가 하면 하는 애고 안 하면 안 하는 애인 걸 알아서 저도 제가 그렇게 다쳐서도 했었을 것 같아서 못하게 한다면 좀 찝찝해 했었을 것 같아요. 내 얘기 들었지? 네. 그렇게 하는 걸로? 네.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. 어떻게 되든 해야겠다. 팀원들이 계속 막 엄청 챙겨주고 계속 막 편의를 봐주고 계속 신경을 써줘가지고 끝나고 나서 쓰러져도 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. 제일 돋보였어. 저런 컨셉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. 그러니까. 근데 진짜 파격적이다. I'm so cold blooded, I'm so naughty. 우린 전문가, 넌 돌팔. You're a nobody with nobody. 난 무대 위에서 간 노가리. Good, good in your mouth, boy. 그냥 툭툭 붙이지 마, boy. Top touch your toes, then drop it low. 뒤 돌아보고 튕겨요. 흔들어 스프레이. 근데 깁스 하셨는데 춤을 추셨네.
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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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링 손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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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제시님이 저 의상을 입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를 선호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. 칼춤? 진짜 칼춤인가 봐. 대박이다 언니. 신선하다 근데. 정말 언니들은 예술로 잘 풀어내시다. 진짜. 댄서와 메인의 의상이 바뀐 것 같아. 응. 제시가 그럴 것 같은데. 오 마이 갓! 내가 저거 입어야 돼요? 되게 특이하다. 비주얼 컨셉은 여기가 제일 좋았어. 이 동양적이고 자객 같은 딱곡의 컨셉추얼한 게 있었고 그냥 다 엉덩이 흔들고 막 이런 거보다는 되게 다르게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, 그냥. 아, 어렵다. 다음 거 볼게요. 네네. 진짜 어렵네.